삼성을 세계적인 초일류 기업으로 성장시킬 것입니다. 회장 이건입니다.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남긴 유산과 관련해 이재용 부회장과 그의 가족들이 내린 최종 결정이 이번 주 공개됩니다. 26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번 주 이 회장의 유산 상속과 관련해 오너일가의 상속세 규모 및 납부 방법 등을 포함한 핵심 내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상장사 주식에 매겨진 상속세가 역대 국내 최대 규모인 11조 366억 원에 달하는 데다 2조 원 이상의 가치를 지닌 미술품까지 포함하면 전체 상속세 규모만 13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 회장이 소유했던 상장사 지분은 삼성전자, 삼성전자 우선주, 삼성생명, 삼성물산, 삼성 SDS 등이 있죠. 관련법에 따른 법정 비율대로라면 홍라이 전 리움 미술관장이 가장 많은 상속분을 받아야 하지만 가족 간 상의를 통해 지분 배분율이 다소 바뀔 가능성도 있는데요. 현재 삼성은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 최대 주주로서 이 부회장,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지분을 누가 상속받느냐는 지배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데요. 주식에 매겨진 상속세 11조 원을 납부하기 위해 오너일간의 연부연납 방식을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6분의 1에 해당되는 세금을 오는 30일까지 먼저 납부하고 나머지 6분의 5를 5년간 나눠서 분할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이 회장이 보유 중인 미술품은 감정가 기준 가치가 최소 2조 원에 달하는데요. 이처럼 큰 규모의 미술품도 상속할 경우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세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국립박물관으로의 기증 가능성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성이 이 회장 유산 상속과는 별개로 사회공헌 또는 환원을 위한 깜짝 발표를 할 수 있다는 점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회장이 2008년 삼성특검 당시 차명계좌로 관리했던 재산 중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발표했으나 결국 실행되지 못했는데 상속 과정에서 이를 해결할 것이란 관측입니다. 현재 이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수감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오너 일가를 대신해 구체적인 상속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구체적인 날짜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현행법상 오는 30일이 이 회장 유산에 대한 상속세 신고 및 납부 마감일인 점을 감안한다면 이보다 앞서 공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먼 훗날 삼성의 역사에서 여러분과 내가 함께 이 시대를 빛낸 주인공으로 기록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